국가 과학 기술 인력 개발원이 마련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교육 로드쇼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계시네요. 우리 교복을 입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분들,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네, 성인분들, 또 아마 전북도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외에 또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네,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신있게 난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아직도 그 정의를 두고 전문가분들도 정의를 내리기가 좀 모호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의견도 분분하고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바로 이 키워드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2부로,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먼저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미래 사회와 변화를 과학 기술 중심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아주대학교 송봉석 교수님, 노르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강연 들으시고 좀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이런 궁금증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플로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데요. 질문 올려주시면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해보고요. 또 질문 많이들 올려주시라고 저희가 그 올려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상품권도 증정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당첨되신 분들 교육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심플로우에 등록한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기프티콘, 핸드폰 번호로 예,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심플로우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 들어오실 때 자료집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거 6페이지를 펼쳐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심플로우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자료집과 함께 만족도 조사지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그 어떤 분의 의견 하나까지 소중합니다. 다음 강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작성해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예, 아주 적극적인 리액션 부탁드리고요. 네, 굉장히 크게 박수치고 크게 웃고 하는 거 정말 환영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아주대학교 송봉석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송봉석 교수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요. 현재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동제어, 센서 융합 등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강연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학생까지 오는 거는 처음 이렇게 이런 행사 중에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좀 재미있게 아니면 쉽게 메시지를 좀 전달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다를 것 같습니다. 자동제어와 센서 융합이 자율주행하고 재미있게 확실한 거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알기 쉽게. 재미를 모르게 네, 정말 짧게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강연입니다. 송봉석 교수님의 강연 주제는요, 도시의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그 학생을 대상으로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예전에 할 때는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도 많이 들었고 AI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자율주행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어느 수준을 좀 알아야 될까 특히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율주행이 되든 아니면 AI 관련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듣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더 설명해 보려는 그런 자리로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제 나이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당연히 그 당시에도 TV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그 전격 Z 작전이라고 해서 딱 그 차가 자동으로 다니고 이 주인공이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을 뭐 잡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봇 태권브이로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로봇 애니메이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분야에 좀 뭐 메카트로닉스가 됐든 로봇공학이 됐든 자동제어가 됐든 이런 분야에 좀 엔지니어가 좀 되고 싶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을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200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도에 사실은 지금부터 따지면 한참 된 거죠. 한 16년 전. 네, 미국에서 실제 뒤에 보시는 것 같이 버스를 가지고 실제 이제 세대의 버스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대략 한 8km 정도를 무인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데모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교통부 우리나라 따지면은 국토부죠. 국토부에서 그해 최고 우수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그때 이제 영광스럽게 수상을 하고 2004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에 사실 한국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시는 것 같이 한 대략 5세대에 걸쳐서 5대 정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자율주행 차만 사실 20년 넘게 97년부터 공부 시작해서 지금 2019년이니까 한 22년 동안 사실은 한 우물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 한 4년 전 이때부터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면서 뭐 이런 좀 관련된 좀 발표도 해달라고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영어로 뭐 관련된 전문 서적 책도 좀 쓰고 이건 뭐 일반인들이 읽는 책은 아니고요 전문 서적도 썼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뭐 공항할리번에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025년을 끌어갈 뭐 100대 기술가 주역 뭐 이런 상도 굉장히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자율주행 분야에서 상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에서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자율주행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좀 교복 입은 분들 오셨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요즘 영화관 가서 보시면 최근에 엔드게임이 끝났지만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아이언맨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언맨 같은 것도 보시고 굉장히 유명한 트랜스포머 같은 걸 보시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영화를 보시니까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픽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아마 이런 걸 보시면서 나도 그런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걸 만드는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은 트랜스포머이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은 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런 어떤 로봇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엔지니어가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자연스럽게 가지실 거고 실제 사실 고3들 이제 대학교 졸업 그 대학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기계공학에 있습니다 기계공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뭐 로봇공학 뭐 AI 뭐 저쪽에 뭐 자율주행 뭐 아니면 드론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굉장히 한 80-90%는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러분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제 공부하는 거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플레이를 좀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 2030년을 보는, 아까 트랜스포머라든지 아이언맨 같은 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2030년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일반 도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콜을 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차가, 무인차가 와서 내가 언제든지 탈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자동차를 탈 수 있다면 사실 굳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어디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미래 사회가 열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5G가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하고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통신으로 연계돼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달에 자율주행 경진대회 나가는데, 실제 신호등하고 차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다 자동으로 인지해서 가는 것들을 현재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일조 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지금 물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아시겠지만 택배운전사들이 굉장히 과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이번에 10년 사이에 다 오고, 당연히 배달의 민족 같은 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를 뽑아서 이쪽 부분 같은 것들을 메인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엔지니어를 뽑아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기세가 누적형으로 되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비싸고, 그 다음에 전기가 야간에 싸고, 이런 것처럼 차의 전기를 다시 전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되는 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런 스마트 그리드의 요소로 자동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당신에게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비단을 지나고, 지금 현재로는 이송만 하는 도구로 쓰는 거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에너지의 이피션스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물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다양한 용도를 쓰고, 점점 자동차를 소유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시대로 점점 갈 거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차가도 나오고,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카카오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대는 그렇게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점점 움직일 것이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막기가 굉장히 힘든 트렌드인데, 지금 현재로는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100대 제로는 아니겠지만, 100대 제로는 아니겠지만, 소유가 완전 없어지진 않겠지만, 공유하는 거의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는 세대로 진화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2030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유튜브 같은 데에서 뭐 자율주행이 될 때, 그 다음 도시의 미래라든지 이런 걸 치면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좀 나눠서 하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동차로, 그냥 자동차 자체만 테스트를 했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운전할 때 보시면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하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어떠냐면은, 대부분의, 물론 본다 생각한다가 있지만은,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T자조차 어떻게 하냐, 학원 가면은 공식으로 뭐 여기 세 바퀴 돌리고, 여기 두 바퀴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사실 본다와 생각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사실 조작한다에 집중을 해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도로에 나오면은 당황스럽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내가 보기도 되게 바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서 사고가 안 나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기계가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수학과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수학과 어떤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될 거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센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차 타보시면은, 그 예전에는 그 룸미러가 있었는데, 룸미러 앞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부분 비전 센서, 즉
영상, 우리 카메라 같은 거죠. 카메라 같은 센서들이 장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물론 이게 일반 차를 타면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차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같은 렌즈가 보이시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 같은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와 이 반도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어떤 게 탑재가 되냐면 예상이 되는 거지만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탑재되고, 그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게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과감하게, 아시겠지만 140조 정도의 금액을 앞으로 향후 10년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가가 또 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122조를 들여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뭘 만들려고 하냐면 여기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미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인텔에서 만든 반도체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 넘버 원, 투를 갖추겠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한다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자동차를 타시면 이것만 보이시는데, 예전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조작했냐면 유압 펌프를 넣어서, 그래서 유체가 되는데 그거를 압력을 가해서 그걸로, 여러분 핸들 돌리시면 굉장히 가볍게 돌리시죠. 근데 타이어가 돌아가잖아요. 무거운 타이어가. 그래서 뭔가가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걸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한 몇 년 전부터 모터로 대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어링을 굉장히 가볍게 돌려도 휠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 모터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뭔가 커맨드를 주면 내가 손을 안 대도 스티어링이 돌아가고, 브레이크나 또는 엑셀레이션 페달, 엔진을 컨트롤한다든지 브레이크 시스템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우리나라 회사가 지금도 있지만, 뭐 모비스라든지 만도라든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품들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런 부품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세계 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럼 여기서 보면 본다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의 업체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한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큰 성공을 얻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생각한다로 진화할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AI가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AI만 있으면 자율주행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기반 기술 같은 것도 충실하게 있어야지만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뭐 AI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 위에다가 AI를 입혀서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다. 이게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다와 생각한다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가 알파고 바둑을 둔다라든지, 또는 여기 보는 게 IBM의 왓슨인데, 우리가 CT라든지 MRI를 찍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만약에 유방암을 걸렸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의사마다 유방암을 그 절제하는 부위에 대한 차이가, 의사 3명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2cm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10%에서 20% 오차가 나는데, 이런 왓슨을 이용하면 1%나 2% 이내로 정확하게 절개 부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AI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특히 우리가 AI라는 말을 쓰지만 이 AI는 사실 80년대에 나왔던 개념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람이 뭔가를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판단하는 것 대신에 머신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많은 부분에 적용은 됐지만 크게 주목을 못 받았고, 마지막은 2010년 정도에 나오기 시작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큰 성공을 이루어서 지금
이름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거 사진 많이 보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굉장히 사진 많이 하니까 제가 예를 이거 갖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강아지 세 마리가 있는데 이걸 과연 머신은 어떻게 보냐면 다음과 같은 숫자로.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와 벡타의 벡터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벡터가 진화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이 되는 거고, 행렬을 계산하는 컴퓨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게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본다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딥러닝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안 하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건데, 그럼 과연 여기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의 연산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새다, 뭐 선셋이다, 뭐 이렇게 구분해내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과 연결을 친다면 기하와 벡터와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주로 배우는 게 미적이죠. 미분과 적분은 이 딥러닝이 나온 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최근에 슈퍼밴드 보니까 F는 MA, 노래도 나왔던데 그 F는 MA입니다. 그 F는 MA를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모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티어링을 어떻게 돌리고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F는 MA를 놓고 하는데 A가 뭐죠? A가 속도의 미분이죠. 또는 거리의 주범 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는 MA로 매이냐, F는 MA의 수학적 본질은 뭐냐면 미분이에요. 미분방 형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한 200년, 300년 동안 배웠던 학문이 물리와 미분방 형식인데, 그걸로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작한 데에 대한 학문이 꽃을 피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와 생각한다는 학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하와 벡터와 확률 통계가 기반을 된 그러한 지식들이 지금 막 피어오르는 게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게 G라는 걸 인지해내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는데, 필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사진 찍고 나서 필터 골라가지고 뭔가 조금 진하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찍은 영상에다가 필터라는 숫자가 있어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와 숫자가 행렬로 이루어졌지만 곱하기를 함으로써 숫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영상이 좀 달라 보이는 건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꼬리의 부분을 이렇게 되면 실제 요 부분이라면 패턴이 되게 비슷하니까 큰 숫자가 나오고, 얘는 여기를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고, 꼬리 부분하고 곱한다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건 이미지가 되는 건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동영상 아닌가요? 네. 좀 천천히 돌아가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게 아까의 원래 이미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게 학습을 한다.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왜 데이터가 필요하느냐, 데이터를 갖고 뭘 하냐면 여기 필터라는 요 숫자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필터를 골라가지고 이미지를 변환시키는데, 딥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손으로 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와 자 이거는 쥐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런 거와 정답지를 다른 다음에 얘를 컴퓨터로 돌리면 다음과 같은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할 게 아니고 데이터만 넣으면은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뭐에 디펜던트 하냐면 내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바뀌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AI를 얘기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먼 얘기지만 현재 성공한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인지하는
기능들을 이런 딥러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을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쥐를 예를 들었지만 지금 현재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쥐가 아니라 이제 얼굴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구글 포토죠. 그래서 내가 사진 막 찍었는데 쥐가 알아가지고 폴더 만들어가지고 내가 찍은 거 뭐 바다에서 찍은 거 자동으로 막 해주죠. 그게 구글에서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구글 포토라고 해서 데이터를 분류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것처럼 아까 쥐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신호 등을 인지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려운 점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와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까지 지식은 설명 가능했는데 딥러닝이라는 지식은 소프트웨어로 짜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을 해석을 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성격이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학문을 접하지도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공부를 지금 계속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차를 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차의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선정하는 게 딥러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클릭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율자동차가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녹색이 내가 드라이버 브레이어야 내가 다닐 수 있는 영역을 판단해내고 자동차도 판단해내고 그 다음에 사람도 판단해내고 이런 것들을 아까와 같은 그런 행렬과 확률의 기술을 이용해서 물론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막 엄청나게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내고 있다. 현재 as is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아까 인지를 하는 거고 아까 마지막 얘기한 생각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Please wait as your individualized operating system is initiated.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영화지만은 이게 외로운데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기가 너무 커서 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논리를 알았다면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네트워크로 얘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건 영화지만 내가 굉장히 만족하는 건 어떠냐면 내가 이런 기분일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좋아할 거다라는 걸 답을 달아놓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그러면은 이런 현실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만드는 기술적인 건 어렵지 않은데 어떤 게 어렵냐?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정량화해놓는 데이터가 있을 거야. 내가 이럴 때는 떨려. 아니면 막 박수를 받으면 나는 좋아. 이런 것들을 다 이 상태를 데이터로 해서 나의 기분 상태를 정답화만 해놓는다면 얘는 그거대로 반복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앞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내 거를 모르면 어떡하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가 떨릴까 말까를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가 다른 사람 거에 데이터를 갖고 네가 지금 떨릴 확률이 한 1000명 중에 600명은 떨릴 것 같아. 그런 형태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정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정답을 다는 테크닉을 지금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삼성형 꺼내가지고 빅스비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면 뭐 나오죠? 좋아요, 나빠요 눌러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서 좋아요를 자꾸만 눌러주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나빠요면은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갖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 사람이 좋아요 하는 것만 얘기를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빅스비 나오기 전에 뭐 했었냐면은 음악을 추천하는 프로그램도 제일 처음에 곡을 하나 고르면 그 다음 유사곡을 틀어주죠. 근데 그러고 나서 꼭 뭘 물어보냐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보죠. 근데 좋아요라는 걸 누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소사이어티에서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정답이 달려 있어야지만 그게 양질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정답이 달려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다음과 같은 뭐 사람 얼굴을 인지라든 너의 기분을 맞추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해낼 수 있다. 플리즈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금 그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렌즈 나왔고 구글에서 구글 렌즈가 결국은 내가 사진을 딱 찍으면 저렇게 밑볼 찍으면 배고픈가? 그러면 식당에 대한 평, 그 다음에 지금 예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클릭해 주시면 시간이 다 돼서 클릭만 널리 알려져 있는 지금 웨이모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잘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만 나오지만 여기 있는 이 자동차는 여기 있는 콘이라든지 여기 있는 차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영역 그 운전 가능한 영역이 어딘가든지 이런 영상에서 모든 씬 언더스탠딩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뭐,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는 단마치기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겨울 겁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는 당연한데 이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시면 나중에 대학을 오시거나 이제 엔지니어가 되시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 아까 얘기한 푸는 MA를 이용하고 푸는 MA를 좀 더 해석을 하면은 미분방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걸 역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분방 형식이 되든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를 사람이 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건 다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우는데 대학을 와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푸는 거는 손으로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뭘로 풀어야 되냐면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혁 필요하다고 왔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하시고 푸는 문제 공부하시라고 소프트웨어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수학과 소프트웨어 즉 새로운 기하 벡터 또는 확통,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뭐 로봇공학이 됐든 뭐 기계공학이 됐든 뭐 자동차공학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나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엔지니어로 이렇게 성숙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공부를 수능에서 뭐 필요한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직업 또는 미래에 맞춰서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꼭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